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면서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는데요. 월요일 오후에 서서히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요. 태풍 뒤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가을 장마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됩니다. 바다도 월요일 아침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부터 밤에는 전 해상으로 차차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경고등이 많이 보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보통 지수를 보이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황해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전망됩니다. 유일하게 보통을 보이는 국화도에서도 물결이 얕고 다른 포인트에 비해 바람도 약하지만 캐스팅하기 수월하지 않겠습니다. 남해안으로 내려가 봅니다. 거문도에서 물결이 높게는 3m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게 오르겠고요. 바람도 초속 6에서 21m로 소형 태풍급 강풍이 전망됩니다. 섬으로의 진입 자체도 피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대체로 물결이 1m 내외를 보이며 출조 어렵겠습니다. 동해안은 물결이 0.5m 내로 일며 그나마 해황이 좀 낮습니다. 바람은 중부에 위치한 아야진항에서 약간 강하겠고요. 그 외에는 출조하는데 큰 무리 없겠습니다. 그래도 비 소식으로 인해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미끄러울 수 있고 가시거리도 짧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할 땐 초속 20m에 달하며 바람을 향해 걷기 힘들 정도의 세기로 불겠는데요. 여기에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낮 사이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